그것도 꽃감합니까? 이 꽃감이야. 이게 들어만 뭐 뭐 이렇게 안 하면 못해 뭐. 그럼 꽃감 만들어 놓으면 떨지 않습니까? 꽃감에도 안 떨지요. 이놈 자기 조개를 내놓고 바람쟁이는 나보니 못하지 않습니까? 저거는 뭔 오이가 뭔 단지처럼 똥 땡땡하게 생겼어요. 아니 오이가요. 오이가 뭐처럼 뚱뚱한 게 지금 이렇게 땅감에 지금 야채물을 안 하고 네. 오이 네 가지 있는데 거기 하지 마. 어디 꽃감 장려가 저쪽 안 돼 거기요. 그럼 죽어 죽어 또 참고 이건 꽃감 해먹기 생각 모르겠는 어디 가져오라고 하다가 이제 지금 정신이 뭐 어우 바람이 부니까 선들선들하네. 선들선들해요 바람. 누군 감이 들어있는데 그 오이를 김치 어제 하려고 하다 못하셨다고요? 아, 오늘은 그 오이를 저 모든 걸 썰어가지고 그럼 오늘 하시면 되죠. 이 컨대면 이건 안 맹이군요. 제가 칼을 갖고 올까요? 조그만 칼을? 칼이요 있잖아. 어제 술잔 쓰다가 못하셨겠죠. 야 그럼 뭐예요? 칼 좀 있어. 칼을 안에 가잖아. 이거 어디 컨대면 이거 먹었거든요. 이거 매진 뭐지 컨대면 이 오줌을 섞어야지. 이거 물을 씻으려고 제가 그럼 이거 갈도마 이건 안에 갖다 놔야 되겠네. 이건 너가 오이 깎아 야채라니까. 그럼 이 갈만 갖다 놓을게요. 갈도 이거 써야 돼. 이건 공장 이만큼 깎으면 편하지. 아니 어제 어르신 혼자 계셨 다며요 어제. 어제 혼자서 그거 하다가 뭐 소리쳐 간다 전기가. 혼자 계셨는데도 소리쳤어 취하셨어요? 소리치지 남자 소문. 이거는 뭐 야채 먹이죠? 이 당근인데 아주만 가져간 거 때리지 않았어? 이게 내내 치킨 뭐 통닭 이런 거 있잖아요. 찍어 먹느라고. 예, 예. 찍어 먹는 소스 그러니까.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마드는 비나지 않은 건데. 근데 누가 닭고기 사왔었습니까? 저리 이 상자를 갖다 놓고 찍어 보라고 그래서 사왔구나. 아니 삼겹살을 거기다 찍어 먹으라 그래요? 네 저는 찍어 먹은 거예요. 닭고기 남은 거예요. 이건 이래야 오이 깎아 저 장성갈을 했다. 아 어제 혼자 계셨는데 오이 김치를 못 하셨다니. 그래가지고 오해 뭐 그거나 가슴 갖다 놓으면 못하고 그냥 고생 고생했다네. 이게 뭐 이거는 그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가? 아는 못했죠. 소리 제가 늘어졌는데. 어디 볼도 안 놓고 앉아. 그럼 오늘 이거 한 개 이 삼은데 이건 매운 게 아닌 거지. 오늘 하셔야지. 그 제가 가글을 갖고 올까요? 그래. 아니, 저기 있어요. 예? 이것도 아까만 따온 그 따당은 놔두고 이 물로왕은 이 끝내들고 양가. 그럼 가서 끓여서 가져와야 되겠네. 이건 아주 어제 끓이겠다는 거. 그럼 오늘 이거 두 개 배우면 된다. 이렇게. 그럼 오늘은 이제 어르신 오늘 하시는 일은 오이 김치 담그시고 이 돌내고 그냥. 이 고건 감당인데 가동이 뭐 죽었지 뭐 뭐가. 오늘 맺힌 게 딱 떨어진 게야. 그 장기 먹으면 되지. 이들은 이건 그냥 그 내배 안 돼요. 그 좀 날짜도 안 돼서 해야죠.
조그만데다 이거 뭐. 아니 죽네 이 감 감갈. 그래도 좋다고. 그래도 그릇이 크기대요. 그 그릇 다 있어. 이 물은 이제 그냥 물어 오이는 안 씻어도 되잖아요. 아 그래도 손 떼어먹어야 색깔이 깨끗하죠. 손을 씻어진다고요? 예, 오이를 씻어야지. 오이를 씻어야 된다고요? 이 깎아가지 씻어야 된다고. 아 깎아도 씻어야 된다. 깎으면 깨끗할 텐데. 이 나무 같잖아요. 이 그 어르신 그거 썩었는데 그거 잡수겠어요? 네, 괜찮아요. 그런 것입니다. 쓰는 데는 딱 돈을 내거든요. 가서 보니까 그게 깎으면 됩니다. 썩은 데는 깎아가지고 에이 썩은 거 버리지. 아이 그 뭐 이제 어디도 야지 안 되냐. 있잖아 왜 깎아도 깎아서 야지 안 돼. 저거기 이거는 저거다. 이제는 어디 그게? 이제 뭐 밭에 이런 게 없는데요. 이제는 그게 그래. 이건 먹고 있어. 그래 뭐가 자방 못하고 있는데 그 우선 그건 안 좋다. 어디 전 예제가 송진되고 왔다고 정체도 가져오고 신은 어르신을 받아 놓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신은 받으니까 신은 받으니 작년에는 어르신은 우유김치 자주 해 잡수었는데 계속 먹지 뭐 여름 내내 그거 먹고 사는 게 올해는 작년 그래가 그거 다 먹고 올해는 작년만큼 안 해 잡수시더라고. 작년에는 많이 잡수었어. 좀. 이제 오히려 좋아하니까 내려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없어요.